해주기 기대해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래. 카시 노틸베니면 이미 거의 G2 팔다리 다 잘렸는데요. 자, 아펠리우스 쪽으로 갔어요. 엘크가 아펠리우스 쪽을 좀 선호하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뭔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룰을 픽은 괜찮아 보이긴 해. 제가 말하는 상황은 아리를 쳐먹으려고 하려고 할 때 그 룰루에 대한 그거예요. 괜히 뱀핑률 100%가 아니고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완성시키네요. 우선 이런 식의 변수 창출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좋고요. 블리츠를 먼저 뽑은 이유는 그냥 픽들을 좀 내리고 싶었나 봐요. 사우픽으로. 그게 아니면 뭐 블리츠도 배나는 챔피언은 아니니까 둘 중에 무조건 하나는 후픽하겠다 그런 느낌. 그라? 위치를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될지. 사실 이런 식이면 저는 야쏘 같은 게 필요해 보이는데 상체 쪽 기준으로. 예. AD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미드그라 느낌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탑 쪽에서 뭐 다리우스 뭐 이런 것도 맞아요. 가능한데. 그러니까 뭐가 됐든 AD 계열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 최소 미드 쪽은 AD 계열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야쏘. 딱 느낌 자체가 뭐 야라가스. 네. 블리츠도 있어서 야쏘랑 연계 가능하긴 해. 블리츠도. 하지만 일반 공격적인 라인전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빈도 막 엄청 특별한 걸 꺼낸다기보다는 그 상태로 정석적으로 패겠다라는 거죠. 좀 더 서구권의 희망이라고 볼 수 너무 힘들어. 형님들 왠지 모르게 좀 더 정이 가네요. 뱀비율 거의 한 80%는 이제 빵이 형님들이나 아니면 좀 뭐랄까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힘들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번 게임 역시 주도권이긴 하겠죠. 바텀 주도권이든 뭐 미드 정글 주도권이든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갭스가 얼마나 잘해줄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미드 정글 저게 또 성장만 잘해줘. 그 점화 야소가 점화 들었어. 그거는 사이먼으로 좀 진짜 좀 해보겠다는 느낌이긴 한데. 야가오도 근데 뭐 저번 경기에는 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BLG의 좀 약점 요소가 뭐냐 하면 솔직히 야가오랑 엘크 느낌 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갭스도 지금 약간 힘이 좀 떨어져서 둘 다 어떻게 할지가 되게 궁금하긴 해. 아이템들이 되게 겸손하게 올린 거죠. 그랩 한번 전용기가 되진 않았고 전용계가 됐으면 좀 위험할 뻔했죠? 위에 타워를 끌고 가면 비비 죽었다 이거. 오! 술 빨았다. 오! 실패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저거 마오카이로 저 크산테 다이브 그러니까 크산테 갱이 진짜 절대 안 되던데. 그래도 이게 아 다이브 잘했다. 안전하게 잘했다. 그러니까 추가템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라크 상태 같은 경우에는 뭐 갱 가봤자 서로 좀 애매한데 블리츠나 룰루 라인에는 무조건 그 맞춰줘야지. 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이브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룰루 쪽에서 웨이브 밀고 짓가버리면은 블리츠가 그대로 썩어서 굳이 특갱을 써야겠나 싶기는 한데 좀 뭐 아쉽긴 하죠. 원했을 거고 야이크 입장에선 봐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도 웨이브가 여기가 이런 웨이브가 진짜 봐줘야 되는 웨이브네. 이러면 정글 간의 격차 그 랩? 레벨링 계속 밀려요. 네. 그러면 캡스까지 화면을 잡히고 있습니다만 용을 쳐버리나 그래서? 이번 엔티제로 야쏘의 강점을 살리겠다. 네. 자 나무는 궁이 없는데 블리츠 공을 뺏었어요. 블리츠 공 싸움에는 좀 좋을 거 미픽스 너무 혼자 맞고 줄게. 그래도 그 드래곤은 아이고 드래곤 저체력 상태에서 일단 다시 받고 야이크만 강타가 있긴 한데 그리고 굳이 이거를 또 BLG도 했어야 됐나 싶기는 한데 이거 딜 좀 약한데 엘크 그리고 그래서 바늘검 용을 먹었으니까 이게 아마 BLG 생각에는 그러니까 용을 먹는다는 생각보다 용을 쳐서 불러서 한 2명 정도는 잡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것 같긴 해요. BLG가 먹을 확률은 없었고 오면은 이제 그거를 좀 한번 잘라먹어보자 그런 느낌이긴 한데 나름 뭐 그러니까 첫 상황에서는 G2가 개선이었는데 두 번째 상황에서 그래도 용을 좀 챙겨가지고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수방 근데 너무 빨라서 좀 위험했네. 이건 죽었는데요.
아이고. 깹스야. 재천대성 모드가 쓰고 있어. 아이고 깹스야. 많이 간 것 같은데? 다른 상황이라서. 네. 어? 자, 어? 아니 그 정도냐? 어? 어? 자 일단 이거부터 보고. 이번에 일단 무조건 땡기고. 온이 대신. 이건 뭐 대신 죽었네요. 이거는 나무 궁 찍은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야 그 정도냐. 뭐 무슨 미드 때문에 진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기대가 안 된다는 게 되게 커. 이게 미드라이너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좀 뭐 성장을 하든 성장을 못하든 좀 뭔가를 해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금 기대가 안 된다는 점이 좀 크긴 크고. 미키엑스 대화가 안 되죠? 예, 땡긴 책이 아주 세게 붙네요. 나일러스도 전멸 있습니다. 야, 정말 좀 도와. 오우. 예. 다복자 헬도 와요. 브로큰 블레이드 등장. 헬도 오긴 했는데 비비. 야가웸. 위에서 개뚜들 맞았는데. 근데 이게 데미지가 이게 근데 날아가서 이게 데미지가 되나? 아이고. 캡스야. 이게 그렇죠. 저렇게 집어 던지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스톰에 던지는 게 아니라 야스오에 던지는. 아 예. 초강력 자투. 와우. 이거다. 예. 그래서 한스는 기대가 좀 되거든. 근데 캡스는 기대가 안 돼. 이게 노틸 같은 걸 했을 때가 아니면 그게 좀 있어. 잘 커버 안 될 것 같긴 해. 이번 MSI 기준. 이게 여기서라도. 근데 이게 심지어 스타일 이번에 비난테 있거든요. 쇼. 녹여. 녹여. 아 녹이면. 아 근데 한번 녹여봐. 잡았어요. 일단 잡았고 온까지. 어? 자 이제 어디로? 이거 캡스 없는 곳에서? 이거 잘 땄는데요? 이게 또 징크스 킬 먹기 시작하면 또 몰라서 게임. 이거 한스 키우면 또 못 나와. 대마 찍고? 오 위에 그래! 어어? 키기만 하면 캡스가 또 뜯고 있거든요? 욕도 이미 먹었고. 그쵸! 욕도 2대0이에요 벌써. 이거 게임 모르겠는데요? 아니 방금도 이거 엘지앙 한 것 같은데? 그냥 눈먼 그랩 맞고 죽은 것 같은데? 난점 과정에서 연계 그냥 바로. 와 나무가 확실히. 그다음에 연계해가지고 때리면은 오공도 아무리 세도 바로 오공 먼저 자르고 한탄 조정 어렵고요. 그랩도 좋았고 약한 친구들부터 빨리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렇죠. 근데 이 다음 그게 중요했습니다. 확실히 성과를 냈어요. 위험했는데 앞에 넬크가 캐스가 제대로 끌었고. 와 초중반 라인전 때는 잘 안 걸리던 점은 중요할 때 핵심적인 플레이어들 이렇게 끌어줍니다. 셧다운. 그래서 끝까지 싸워 좀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터진 게임이라는 건 분명히 이제 팩트 체크를 하긴 해야 되고. 네. 그거 치고는 그래도 여기서 그럼요. 그랩의 변수. 그렇죠. 그랩으로 빙이 앞라인 다 잡아주고 있긴 해요. 대전에 묶어놓고 땡기기 땡겨. 대전에 가서 살짝 일찍 느낌이 좀 들기도 한데 에이크가 위에서 혼자 맞아 있고 그랩 녹이면. 여기서 야가운 그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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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요. 그라군 깹스가 깹스가 깹스. 이거 좋은데? 이거 한스가 그냥 개빡길 런던 중인데? 한스가 다 마무리하는데? 오오? 이게 진짜 징크스 크면 이게 모른다니까? 캡스도 방금은 어그로 핑퐁 잘했어요. 오오 아니 캡스 그냥 텐텐 가라. 이거 야수 그냥 장막 두 사이클 돌린다고 생각하고 텐텐 나는 게 훨씬 나을 지금. 방금은 여기서 되게 좀 의미있게 또 싸움이 난 게 엘크와 와 진짜 저거를 저렇게 맞냐? 그래서 일단 아펠이 이 합류하기까지가 너무 멀었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비비가 야수 공각 보고 있었고 엘크가 이걸 또 맞아요. 쟤는 와 아니 이걸 또 맞아서 또 이제 깹스한테 그 한번 빨리면서 다 같이 빨리면서 깹스가 잘했다. 아니 이게 G2도 그 전력 분석 잘해왔네. 엘크가 그 이전에 진동이랑 할 때 계속 크산트 상태 맞고 계속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크산트 없으니까 그냥 야소 했네. 어? 막 신나는데? 한스는 또 실수가 좀 적은 친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상황에서 실수 잘 안 하거든요. 이길 때는 폭발적인 난정적으로 잘해가지고 은근 제 역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KDA가 공사 오라도 역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야이크
어, 아, 내가 지금 마오카이한테 궁극기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무한테 다 찍긴 했는데 장막 좋긴 한데 그래. 오, 한스. 와, 한스. 아, 이게 갑자기 작살이 나는데. 아니, 걔 작살 났는데 진짜로. 아, 이거 땡겨도 캡스를 살려. 일단 다 죽었어요. 캡스를 살리고. 캡스 좀 살아갈 수 있나요? 약간 찌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한스 사버가 가장 중요한데요. 미국. 아, 이게 하필 또. 그 시전했죠 상대가. 아, 그렇군요. 아레비가 너무 갈려서 싸워서. 그리고 이게 징크스도 아직까지 그 1대1로 다 이길 만한 그런 그 템이 난 것까지도 아니라. 처음 쓰다 묶길래. 이거 뭐 한스가 뭐 어쩔 수 없었지. 한스 입장에서도 빨려 들어가다가 다 죽은 거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소는 상대를 죽일 길이 안 나오는데 오공은 상대를 죽일 길이 나와가지고. 네, 막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렇죠. 이 지역 자체가 너무 길잖아요. 예. 일단. 그리고 애초에 좀 있으니까요. 근데 G2가 아직 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징크스를 들고 있는 쪽이 계속 게임을 좀 모르게 끌고 갈 수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야수가 또 진짜 이게 밸류가 엄청 높은 챔피언이라 아직 모르긴 해. 진짜 4코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한타 때는 진짜로 징크스의 신난다가 원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야쏘가 뭐가 됐든 또 마공점을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나왔다고 봐요, 진짜. 맞죠. 조건부긴 합니다. 방금 진짜 풀 수는 없네. 마공점을 쓰고 싶으니까 그냥 풀을 써야만 마공점 풀을 쓸 수 있으니까. 아, 아니요. 풀 그랩은 멋이 없죠. 마공점 그랩은 그건 멋있죠. 풀 그랩은 멋이 없으니까. 용으로 G2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G2도 살살 이렇게 나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미드 먼저 클리어 하고 가자 G2야. 용을 너네가 먹을 거. 아, 미드 웨이브도 클리어 안 하고 그냥. 뭐를 취할 겁니까, 지금? 근데 이게 오공 와요. 나와요. 속도는 나오는데 속도 나오면 빠르긴 한데. 빠른데? 일단 먹었는데. 속도 나와요. 먹었어. 자, 일단 먹고 먹고 먹고. 근데 포지션이 너무 못 잡았어. 어, 그냥 녹이면. 싼테 녹이면. 아, 안 녹았어요. 이거 야소 그냥 쓰지. 네. 아니, 피리 저게 체력이 말이 돼요? 와. 아, 이거 야소공 그냥 쓰지. 바로까지는 근데 여기서 저거 반각으로 그냥 마지막 여기 죽일 생각하지. 여기다 그나마. 아! 한 명이라도 강하기한이라도 하게 해 줘. 네. 네. 날 보내 줘. 네. 있으면 마펠 도구 잡아. 나무가 생이 센데. 어? 잡았어요. 야이크! 수마루? 회복하러 왔대요. 네. 레진주 진짜 레진주 잘 떨궜는데요? 레진주 기가 막혔는데? 여기서 빈을 W가 빠져서 그냥 그랩하고 아, 장막을 쓰긴 썼는데 이게 장막이 이미 월강 코아에 으아 그리고 그냥 앞에 광역들이 오공에다가 막 터지니까 보여있는 만큼 자, 여러 명에게 데미지가 한 번에 갔습니다. 한스 아마도 전사. 게임은 후반까지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텔로 어? 이동을 합니다. 마오 군각이 나무 군 날라갔고 히트가 안 됐습니다. 네. 어, 블리츠. 나 그립도 안 들어왔어. 네, 어, 이거 위험한데. 차라리 에이크 봐야 되는데 차라리. 전멸 같은 거 없고. 아이고, 눌리면 아이고. 마오 이번에 그냥 바로 이거 한번 막아 버리려고. 아이고. 있습니다. 일단 대대로 마수. 대대로 역으로. 네. 어? 끝나요 진짜. 그래서 그가 안에 한스 사마 잡히고. 예. 그래도 엘크를 잡긴 했는데. 안에서 일단 라인 클리어. 엘크를 잡아가지고 클리어하면 되겠는데? 일단 버티기. 그렇죠. 그 지금 뭐 시간을 끌어야 돼. 예. 일단 죽는 거. 나무가. 나무는 죽긴 하겠지만. 그래서 웨이브는 좀 지워. 이게 또 징크스가 돈을 그렇죠. 미친 듯이 그냥 어? 처먹고 있어가지고 이게 막기만 하면 또 모르는데. 자, 이거 몰라요 게임. 징크스 4코면 저 살벌하긴 해. 저게 신난다. 이런 거 타워 개딸핀 거 타워라고 생각하면 안 되긴 해. 대체 한 타에 워낙에 좀 마우스. 저 그냥 아펠이 한 대 평타 딱 때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아래, 저런 거에 한 번씩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와, 야가. 아니 이게 그라를 딱 때려가지고. 너군 조터라 시절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오히려 좋을지도. 오히려 좋을지도. 오히려 좋을지도. 아, 이게 신난다가. 에이크도 세거든요. 에이크도. 아, 이게 조금이 부족해 가지고. 네.
아이고 엘크가 결국에 마무리했네요. 엘크 잘한다니까. 엘크 잘한다고 했잖아. 룰루까지 날 쪽에 경기를 마무리 줄 것 같습니다. 지지. 아 지지. 실패는 보시죠. 여유 있잖아요. 성 있을 거 했습니다만. 아 뱀픽이 아쉬운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좀 일단 그 탑갱 난 거부터가 좀 거기부터 좀 애매하지 않았나. 되게 안 좋거든요. 30분도 또 채 안 걸린 결과. 아홉 번 말아먹고 한 번 잘하니까 진짜 만다고. 아니 그니까 이게. 어? 아니 말아먹는 건 뭐 플레이가 초중 만나게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똑같은 어, 쪽으로. 네. 오? 어? 어? 아 잠나. 근데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잠나가 룰루 돌았던 그 잠나. 빡세서. 3세트 나와서 뽑았고요. 이게 맞나? 그때 상대. 아 그렇죠. 이번엔 약간 매치업. 이런 게임에서는 또 아리가 또 할만도 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대 룰루일 때 땡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잠나도 아리가 좀 잡아먹기가 쉬워서. 바텀 라인 주도권 기반해서. 그렇죠. 이게 왜 자꾸 3픽에서 근데 계속 서포트를 뽑을까? 잔나든 블리츠든 절대 팬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내려와서 뽑지. 그렇게 되면 탑에서 이긴 것 같긴 하거든.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아, 지투가 지금 메타픽을 따라가려고 하는 건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뭐, 나는 지금 거의 지투의 핵심이자 심장이 전 비비랑 야이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크랙 플레이를 해줘야 지투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어? 갑자기 드래곤이 이런 쪽으로 나오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긴 해. 비비한테 야이크한테 둘 다 탱챔 주고 미드원들 패시반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완전 순수한 책 롤을 서로 하자는 건데 그래도 어렵긴 하죠. 어려워서 잔나 같은 게 있다고 해도. 자 마지막 픽을 돌리다가 결국은 잭스 쪽으로 자 마무리를 쳤습니다. 근데 아펠룰루랑 징크스 잔나가 이게 라인전이 무난한가? 야, 룰루랑 잔나랑 하면 룰루가 아, 진짜 이그나이트 들고 그냥 개패버려가지고 다른 쪽을 공략하는 신드라는 옛날에는 약간 미드 누커 이미지가 되게 강했는데 요새 잘하는 애들 거 보면은 신드라 약간 받아치는 거 특화인 것 같아요. 이게 한타에서 공 깔아놓고 적군화에 쓰는 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첫 적군화에는 다 의식을 하거든. 근데 두 번째 적군 나이를 의식을 좀 못하더라. 자, 저도 못하겠고. 자 1세트와 다른 초반의 모습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G2와 자 BLG G2의 두 번째 자, 그래서 세트 두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룰루가 근데 힐 들었네요. 힐 들고 그냥 라인전 금방 간단 말인데. 결국에는 서로 클린지가 필요한 게임이라. 신드라의 성장도 좀 지켜봐야 돼. 밸류도 높고 사거리 싸움으로 가도 괜찮은 그런 조합인 건 맞아요. 잔나 같은 경우에도 솔로 랭크 기준으로 후반 갈수록 캐리력이 워낙에 높은 챔피언이라 추가 진짜 추가 버프가 많이 되긴 했어 옛날부터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경기 때 정말 잘 썼거든요. 자 이번에 한 번만 더 그런 플레이가 나와줄 수 있을지 또 와? 계속 이쪽 심리전하고 있고 돌리면서 아예 큐플까지 하려나? 잔나가 좀 상대 열받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안 했네요. 자 그래서 아, 뭐 초반부터 스펠은 좀 썼고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이렇게 서포트. 근데 와드를 두 개를 바텀에 지금 꽂은 거라서 일단 BAG의 저 그러면은 빙합박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돼서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내려오는 거 같다 짜줘야 되고. 와! 좋아요. 취소. 반비 체크 넣으면서 지금 떼거든요, 이름에. 네. 이거 애매한데? 한 오, 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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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했다. 이러면 한스가 애매한데? 어, 미키를 때리네? 오, 진짜, 오, 네. 결국 이 공방에 손해는 잔나가 아펠도 룰루도 피가 좀 차기는 차서 그러게 피가 많아 수정에 사파이어에다가 충물 사고 시작했네요? 저거는 또 재밌는데? 좀 신기하긴 해요. 블루는 뜯겼고? 라인 푸시를 유지해 줄 수만 있으면 마오카이가 여기서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텀 라인도 이득 보고 바이게까지 챙겨가는 시너지는 어 짱거 설마 묘목이 어 이거 그리고 와 짱거 묘목이야 언뜻 뽑았습니다. 역시 그 상태 그리고 역시 비비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자 스탑을 걸고 훌떡 땡기고 묘목 위치 좋고 아 근데 레벨업 딱 아 이거 아 이게 뒤기라도 했으면 완전 대박이었을 텐데. 아 근데 이게 아마 투평했으면 그래서 죽었을 것 같기도 하고. 보는 게 맞겠네. 근데 이게 사파이어라 도랑링이었으면 죽였을 것 같은데 스킬 좀 많이 맞춰서.
같아. 그러면 진짜 완전 개딸피 나와서 그냥 뭐 나무든 캡스든 더 좀 열심히 때렸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면 이거 방어 옆에 엘크가 있으니까. 아니 서포트 킬러는 서포시다. 이거 클린즈까지? 아니 아직 바텀이 인형이. 클린즈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 무너져 버리면 또 안 돼서. 그렇죠. 왜 급하니까 캡스. 아 사파이어라 스킬 썼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긴 해. 아니 근데 사파이어라 스킬 넣었었다? 브랜딩이 좀 많아 채워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엘크님 엘크님 엘크님? 그쵸? 이게 라인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면까지 어? 이게 딜이 안 돼요. 아 마우크에 오니까. 그런데 이게 세주안이도 뒤쪽에서 오고 있고요. 세주도 잔다 합류. 한스타버 체력은 보시는 것처럼 좋진 않습니다만 일단 아베리 아, 이거 다이브를 하고 싶은데 야이크 먼저 때리면서 세주안이가 오긴 오지만 일단 피했고 옴부터 뒤틀린 전진. 근데 잠깐만 잡고 야이크를 막고 빠질 수 있는. 와 이게 딱 어그로가 삥땡이 야가 오면 근데 안 될 것 같은데요? 모아도? 우리 네 명 들어와봐. 이거 근데 BAG도 진짜 좀 되게 위협적인 플레이 애매한 게 이게 들어갈 거면 다 같이 들어가고 뺄 거면 다 같이 뺐어야 했는데 이게 옷만 들어가고 나머지 둘은 빼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다 포인트도 땄고요. 이게 잘 된 다이브. 예. 다이브가 결과적으로 잘 되긴 했는데 아 이게 좀 애매하네요. 캡장스가 한번 보여줄라나? 캡장스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치열했었기 때문에 스펠도 좀 교환도 됐고. 그리고 원래 잔나 같은 경우는 유틸 챔프를 상대한다기보다 좀 둔한 챔피언들 가지고 놀 때 저 더 이제 빛이 나는 챔프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앞서 브라운 맞아. 지난 경기 때. 애초에 잔나로 룰루 라인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 그 룰루 쪽이 잘 못하는 거 아니면 공실력이면은 라인전이 진짜 너무 어려워서. 캡스 옛날에 좀 쳤냐고? 캡스 월클이지. 우리 캡스 그래도 월클입니다. 잡았는데? 까비. 다음. 추가로 쫓아가는 거. 쫓아가면서 좀 더. 아 근데 이게 반격이다. 어? 이걸 역으로 킬각을 봐? 어? 이게 나름 저거 맞았으면 죽었어? 어차피 아래쪽에서 할 게 없으니까 위에 올라. 이걸 역으로 킬각을 봐? 사실 이런 신들 아시죠? 야 이드가 문제군요. 아매업 캡스. 거의 클리니트로 들어가. 예. 엄밀히 따지면 요즘 메타에서 그런 갱을 잘 찔렀다. 쉽진 않거든요. 세주가. 리스크도 더 클 뿐더러 상대가 메이킹이 워낙 강한 조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잘 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가 잘 노린 거고. 아 국제전의 G2는 언제 다시 오는가? 왜 다시 G2가 왔는가? 왜 스프링의 G2가 왔는가? 막방 넣어봐야겠죠. 그 MSI가 겨울에 했다면 라인전이 지고 G2가 아 윈터 땐 진짜 힘들 수밖에 없긴 한데 진짜로 윈터 땐 야이크 어깨가 무거운 거죠. 이 아래쪽으로 윈터 때는 확실히 이거 LEC에서도 좀 느낌 많이 다르다. 윈터 땐 진짜 다르지. 이게 그러니까 미케스도 근데 알 건데 이게 잔나 룰루 저때 저 잔나 룰루가 언제 제일 벌어졌냐면 그 향로 때 있죠. 향로 때가 진짜 잔나 룰루가 와 이거 아 살려고 개들뿡. 잔나는 레오나 브라움 이런 거 괴롭힐 때가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잔나를 3픽에 바로 뽑을 정도의 가치가 있었냐 하면 이제 또 그게 그니까 아니 왜 다 픽을 블리츠도 그렇고 잔나도 그렇고 3픽에 뽑는 거야. 본인들이 무슨 뭐 늦게 뽑았어도 근데 똑같았을 것 같긴 해. 달라졌을 것 같진 않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플룰루는 결국에 1픽에 뽑은 거니까 참 이게 참 애매하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잔나를 먼저 뽑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어쨌거나 탑이든 미드든 후픽을 하나는 가져가니까 모든 거의 문제는 근데 라인전을 고려를 안 한 자 요군님이 뭐 상대편이 잔나의 픽이다. 깔끔하게 잡고 그러면 그렇죠. 맞았어요. 이거 깔끔하게 잡으면 네 명인데 네 명 공격은 끝났고요. 한 명 죽어도 안 돼. 한 명 죽어도 안 돼요. 빅 입장은 와 킬 먹고 잘 잡았어요. 그래도 야가오 잘 피했고 비비가 또 한 명 다 왔어요. 여기서 한 번 다 왔는데 다 왔는데 개손해긴 해. 멤버 바꿔서 어떤 쪽으로 봐도 개선되긴 해. 토끼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까지 잡으면 모르죠. 이거까지 잡으면 다르죠. 네, 몰아 넣고 흡수. 눌러 왔는데 야가부터 온 왔고요.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 이게 상황이 맞는데. 아, 저프라이 안 오겠죠? 아이고. 진짜 CC가. 아, 씨. 그래서 계속 다시 막혀. 아, 뜨면 뭐야? 제대로 치는 컨디션 엄청 좋아요. 예. 세주안이는 아. 지금 세거든요. 지금 달려 브리슬 밀고 들어가요. 얼굴부터 드립 박아요. 그냥 예, 들어가서 한스 잡아. 아
G2의 북벌은 점에 아 스프링의 G2가 2차 3차 북벌이 아 국제전의 G2가 어디로 갔는가 카노의 도리는 어디로 떨어졌는가 피곤하다 BLG 감히 경기를 고매해 할 말은 없겠어 아리에 막 G2를 끌고 다니면서 저항을 하니까 네. 여기서도 잘 피했고 근데 뒤늦게 한 발 뒤에 온 캡스가 아 뭐 할 거 없나 뭘 거 없나 아 근데 이게 잡을만해 보였는데 나도 이게 야가오가 여기서 초시계로 한번 씹고 그 다음에 이제 뛰면서 룰루 커버가 다 돼가지고 저도 근데 잡을만해 보이긴 했어요 룰루는 이미 백업을 왔고요 그리고 풀피 세주 하니까 그냥 아 그러니까 체급롤 하면 안 돼 G2는 뭔지는 알겠는데 G2는 진짜 비비한테 그냥 올라프터 레넥토 다리우스 이런 거 시키고 야이크한테 킨드 리달리 막 이런 거 시켜야 돼 진짜 솔직히 미드에서 뭐 그러니까 뭘 하든 똑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라이자 같은 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캡스가 애초에 그러니까 캡스가 못하는 선수가 아니라 지금 폼이 조금 떨어진 거지 기본적으로 클래스에 있는 선수거든요 게임을 잘 읽고 근데 그게 본인 판단이나 손이 조금씩 늦을 뿐인 건데 근데 이제 노틸이든 그런 메이킹 되는 거를 할 때는 확실히 다르니까 근데 매드가 어? 모두가 다 아는 심지어 플레잉 때도 이미 다 보여줬는데 어? 노틸 배나면 미키엑스랑 캡스랑 같이 간다 이거를 매드가 동정 당당한 빈하고 신 왔고요 예. 다시 잡으면서 일단 진짜 이럴 때 아래쪽 왜 보여주는지 진짜 모르겠고 네, 갈 것 같죠 한 명 컷 아이고 아이크 잔다가 오기는 했는데 네. 그리고 내려가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 밀어내기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밀어내기 엘크가 지금 캡스 형 이기다 오 미키엑스가 그래도 아 이기다 안돼요 BLG 여유 있겠지 하지만 이제는 뭐 게임이 워낙에 가서 애초에 게임 간거 자체는 라인전부터 갔어요 안나가 이게 너무 좀 핑을 좀 무지성으로 뽑아가지고 그거 체크도 하고 있어요 비겁하다 BLG 어? 정정 당당하게 본인들이 잘하는 무기로 맞붙어야지 어? 울트러스 배나고 경기도 보매하고 비겁하다 BLG 노틸 한 번만 풀어주라 우리 캡스 형 그래도 이렇게 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 노틸 한 번만 풀어주라 오지마궁을 써주는 건데 테리도 쓰는데요 매드는 그래도 동업자 정신이 있었는데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페리가 안 나와요 비디 뒤로 왔어요 월광포와 일단은 그나마 뭐 엘크가? 엘크가 또? 엘크가 또? 엘크가 또? 와 엘크는 진짜 아니 엘크가 또? 지트 렛츠고 지트 다섯을 결혼했죠 렛츠고 지트 아니 엘크 진짜 전설이네 합리적입니다 이성 네 그래서 아니 엘크 엘크가 진짜 또 아니 엘크가 그냥 동화줄인데요? 지네 팀의 동화줄이야? 내 돈을 벌었습니다 내 돈을 3천차 그의 변수 엘크가 빨렸거든요 엘크 시작은 별로 안 좋았는데 엘크가 빨렸어요 너무 신냈어요 와 기후에 저 회오리에 그냥 제대로 직격탄 맞으면서 그리고 와서 잡고 아니 엘크가 앞으로 날아오는 스킬들을 생각을 아예 못하네 그래서 아 내가 몰랐네 그래서 잔나를 뽑은 거였네 어? 사실 야수호 큐나 잔나 큐나 크산트 큐나 뭐 넓게 보면 그놈이 그놈이잖아 어? 아니 용도 끊고 오 현상금도 챙기고 킬도 지피스가 먹고 아니 돈 다 따라왔어 오히려 원딜은 징크스가 많을지도? 이게 복지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레츠고 지금 옆을 살짝 봤는데 조금 숙연해졌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이거 G2가 진짜 이길 만한데요. 한스가 또 클래스 있는 형이라. 이제 거리를 이제 사실 G2 BLG는 G2랑 BLG에 그렇게 막 큰 그게 안 달려 있어요. 예. 모든 것은 엘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그게 있어요. 뭐 큰 놈이 던지면. 자기 타이밍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그 이 뭐라 그러지? 소강 상태가
리바운드가 그렇게 크진 않고. 근데 이게 제일 큰 놈이 더 묻어서 원딜이 킬 먹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나도 월석보다는 슈렐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액티브 아이템 또 많아지면 또 골치 아프니까 괜히 잘못 누를 수도 있으니까. 잘 빨았는데? 빈을 월광포 피했고 큐 큐삼타 딴트 큐? 일단 서로 궁극기 소진. 자 진도 크게 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방금 캡스를 러지로 봤는데. 그래도 우리 캡스의 월클이야 그 정도 반응해요. 빈이 먼저 진입했는데. 아 이거 엘크 지옥의 자리인데. 여기 리스크가 좀 여기서 무조건 크산티 큐 맞고 죽었는데. 그동안 설마 빈이가 하나 두 개 그냥 먹었는데요? 렛츠고 지타 바론을 먹고 돈을 100원 차이 이러면서 밀어가며 드래곤까지 사거리까지 내서 드랍까지? 사거리로 그렇죠. 밀어냅니다. 사거리 싸움에서 앞서기 때문에 BLG는 도망가기 바쁩니다. 욕먹으려고 하는 BLG 판단은 뭐죠? 마리가 궁기가 곧 돌아오거든요. 그거 바탕으로 싸움 열 생각입니다. BLG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진영 잡으면서 힌드라와 징크스 들어가서 그 상태가 돌풍! 잔나큐! 앞테리 딜을 하나 안 했는데 받아치기 좋아요 진짜 끝났? 야 잠깐만 이거 다 죽으면 끝나 완전 또 다 죽었는데? 얘 무조건 다 죽어 빈이 어떻게 해줄 수 있나? 와 잔나가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진짜 오? 자 그래서 다섯 명 저런 생존에 꾀함은 사용했습니다만 자 빈까지 잡아주실까요? 빈과 상대를 물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이거 진짜 대황투 부활 아니 잔나가 그냥 잭스 계속 끊고 이게 결국에 또 엘크 신이 또 와 시원하게 말아먹고 나서부터 이거 이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징크스가 힘이 그러니까 3코어까지는 적당한 힘이라서 이게 잭스나 세주가 좀 맞을만 했다면 이게 이제 라위나하고 4코어부터는 데미지가 그냥 상상을 초 3초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오 BF의 초식에? 라위 쪽으로 안 가고 불서 쪽으로 가나 보네요? 불서로 가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 아펠이랑 1대1을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 룰루가 껴있기 때문에 결국에 아펠이 1대1로 밀고 나올 때 그때 이제 징크스가 불서 같은 거 없으면 좀 지거든요. 뛰어났다가 말았죠.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예를 들어 좀 더 과감하게 더 심하게 물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자, 야이크를 네, 일단 야이크 잔나가 집 가가지고 야이크 한번 물어보는 건데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 따로 네. 이제 분단 때 있었잖아요 지금 사소에 지금 뭐 오브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소에 사소에 아니고요. 자 BLG 그래서 여기도 신드라 이제 아까 그 신드라 아니에요. 바닥에서 솔킬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도끼죠. 캡장스 부활. 리그에서는 엘크가 보통 안정적으로 다 차이 냈다는데 지금 이제 자신감 와 이게 국제대회에서 엘크가 지금 진짜 그냥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 재앙인데 이게 어떻게 막 아니 이게 더 심한 거는 엘크가 꾸준히 못하면 아우 엘크 또 그러네 그러겠는데 또 잘할 때는 또 잘해가지고 이게 그냥 거의 무슨 팀 입장에서는 그냥 갑자기 마을에 있던 화산 터지는 거 마냥 어떻게 막 대처가 대응이 안 되는데 이게 막 예측이 안 돼. 무슨 뭐 전조 증상이 있다가 막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한타에서 갑작스럽게 이게 한 번씩 이게 재난이 덮쳐와가지고 예측이 안 돼 지금. 지금 잭스 반격 빠졌고요. 일반적인 구도는 진투가 편합니다. 버스트 한번 해보나요? 드로아라거든요. 룸바 버스트. 야가오가 잔나한테 이플 썼는데 못 맞췄어요? 일단 나갔고 그러면. 일단 달려들었는데 이거 왜 들어가 빈? 또 잡으면 되고 그리고 카이토에 사용을 잡으면 돼요. 개 던졌는데? 진영을 잡으면 됩니다. 자 비는 빠져 나가는 게 어떻게 될지 잡았어요. 이거 끝나? 비비는 버텨요. 네, 그 상태가 엘크. 결국에 진영을 잡고 있으면 못 들어와요 BLG가. 아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아래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에 뚫을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와요? 돼요. 이거 아래테 봐가지고. 그 상태가 오기만. 와 그리고. 오! 좋구나! 헬스는 안정적이긴 해. 헬스는 안 좋고.
잔나가 초대박 냈다. 한스가 빵야 빵야 빵야. 와 이거 엘크 방금 탄다면 할만 했다. 빈이 한번 막아주나? 빈이 막아줄 만도? 세주까지 나오면. 아니 딜러가 없어서 그래도 못 막아줄 것 같은데? 아 이러면 못 막아요. 이러면 못 막아요. 이거 답지 돌릴 생각하면서 천천히 감보면서 아래 거 주고 위에 거에서 잘 어떻게 막을 생각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못 막아. 넥사트를 깨면서 GG. 와 웰지양 진짜 어떡하냐 이거? 아 이게 빈도 그리고 한타 구도를 진짜 못 봐. 제가 그 김동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빈도 한타각을 너무 못 보는 것 같아. MSI 기준 한타를 너무 못해. 사실 이 게임은 역전 못한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 조합으로 후반에 간다는 것 자체가 좀 보기엔 쉽지가 않아서. 이게 지금 8000인데 지금 7000 좀 넘는데 여기서 엘지앙에 와 한판 뒤집기 진짜 자연재해야. 어떻게 예측도 못하고 막을 수도 없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게요. 점점 네. 많이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몰루아카를 마지막으로 그만 놀려야겠다. 역시나 얄크 선수가 2세트 POG에 선수가 돼선 안 된다라고 모든 팀들이 자 그래서 뱀픽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세트 카시 노키를 그냥 고정맨 때려버리고 이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애니? 차라리 애니 쪽으로 가는 거 좋아 보이긴 해. 이게 애니를 쓴다는 거는 무조건 정글에서 딜챔 쓴다는 거거든. 아니면 살려 정글을 그리고 모르겠네. BLG는 왜 징크스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 상대 뭐 드레이븐 할까봐 안 하나? 일단 한라. 누가 잡아도 어느 팀. 와, 잡나? 아, 진짜 모르겠다. 만약에 거리를 같이 벌. 진짜 모르겠다. 친드라를 가져온다. 아, 아리. 그냥 들어가겠다. 근데 아리가 이런 게임에서는 되게 좋을 걸? 지금 대놓고 그 나무도 1벤에 잘라놨고 뒤에 가면서 그쵸. 크산테도 벤하고 할 건데. 이러면은 탱커를 그게 되려면 이게 빈이 사이온 같은 걸 여기서 뽑으면 그게 되는데 아니면은 차라리 피오라가 산다던가. 이거 지금 G2는 대놓고 우리 사이온 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비 어떤데 사비? 사이온 비에고. 야이크 선수가 진짜 나오나요? 다리우스. 야 다리우스. 일단 탑에서 A 이게 그리고 비에고가 비에고가 무난해? 픽이 있어요. 픽이 좋아? 한 명만 죽이면 됩니다. 진짜. 비에고 다리우스 징크스. 아 그럼 너네 한 명만 머리 딱 대라. 고민을 좀 합니다 BLG. 앞서서는 말파에서 바꿔서 잭스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3세트로 어떻게 될지 잭스가 지금 MSI 전패네. 영승 6패네. 일단 G2에서 변수창출에도 되게 좋은 조합이라는 괜찮나? 얘기거든요. 이런 조합은 자 렛츠고 G2. G2가 올라가면 진짜 대입이야. 양팀의 세 번째 세트. 바텀 라인 정도는 계속해서 BLG가 흐름이 괜찮은데 뭐 따지고 보면 앞에 룰루라는 좋은 카드를 또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도 있죠. 네. 그게 맞죠. 네. 밀어주니까 팀 쪽으로. 네. 근데 이거 지금 위쪽에 스택 잘 쌓였거든요. 그래서 다가들 만한 거예요. 플레이어 네. 실제로 저거 간보다가 이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니면 잡거나 아니면 갱을 라인 개많이 탔는데 하네이브 통보도 보입니다. 네. 다리우스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탑에 순간 이동 안 되는 챔피언들은 공통적인데 안 보이게 상대방이긴 했는데 일단 네. 위치 안 보였어요. 네.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서 놓치지 안 됐다고요. 네. 시인이 근처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가면 조심. 오늘만 사는데 그 오늘을 잘 살게 해줘야죠. 얄크가 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풀 썼어야 됐어요. 그래도 같이 커버를 해주고 싶은데 일단 프리킬해버리면 죽어가지고 오히려 얄크가 그러면 빠져야죠. 얄크도 결국 뭐 슌까지 지원이 되면서 위쪽 상황. 자 브로큰 블레이드가 집에 갔고요. 지금은 네. 아펠이 좀 많이 센 타이밍이긴 한데 서로 체력 교환. 예. 징크스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쵸 서로 밀당 치열합니다. 근데 룰루가 포션이 많아가지고 룰루가 그냥 좀 적극적 딜그 했으면은 타워 안쪽 이거든요. 타워 와 이거 그래도 퍼블 내고 이 정도면은 정글러가 와가지고 라인 막 솔직히 이거 빈 입장에선 기분이 좋죠? 탑 입장에서 뭐 되게 거슬리거든. 네. 못 참고 빈집니다. 꼈죠? 추가 데미지. 룰루가 근데 쉴드를 썼나? 이거 방금 엘크가 킬감 나름 잘 봤는데
근데 이거 킬이 안 나더라도 무조건 상대 풀 뽑고 집어내는 거라 이런 플레이 좋긴 해. 저게 되게 좋은 플레이. 그리고 바텀은 뭐 계속 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방에 변수는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약간 그게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거의 매판 나오는 상수처럼 돼버리는 에이크의 스로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오다 보면 상대팀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편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저 친구 계속 잘 커봤자 한 번은 또 준다. 거지. 또 던져준다. 이런 게 이제 팀 입장에서 쪽 한 번. 네. 근데 룰루가 100억을 가고 있기는 한데 저게 웨이브를 쌓아두고 있는 타이밍이야. 조금 빠르긴 한데 못 넘어갔어요. 에이크. 에이크 못 넘어갔어. 그렇죠. 6렙 다리우스라서 타이밍 한번 노려봤던 것 같은데. 저 야가오드 거의 다 왔구나 하니까 자, 뒤로 빠집니다. 자, 쉰 대기 중. 물론 이런 액션 자체가 그쪽으로 하면 위험해요. 위험해요. 근데 매혹을 먼저 안 썼네. 매혹을 먼저 안 썼네. 이거 무조건 매혹 먼저 했어야 되는데. 매혹 캡스가 오히려 한 다른 친구들도 자, 캡스. 캡스 위험. 캡스 죽었고. 캡스 컷. 아니 이게 이게 룰루가 와서 원래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상대가 룰루까지 붙여 가지고 이거 안 끝났나 여기. 와, 이거 운이 키가 개 짧았다. 그리고 다 근데 죽긴 했어요. 아니 살기만 했어도 G2 바텀이 풀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멀티킬이 떴습니다. 바텀이 풀리고 있던 건 맞긴 했는데 원래 라인전 어려운 거를 이게 온이 로밍 가면서 바텀 라인전이 좀 살아나는 거긴 했는데 무난하게 잘 크고 있거든요. 아쉽긴 해. 라인전에 더 올인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상대는 2킬을 받겠습니다. 결국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벌긴 벌어요. 잔나 근데 한타까지만 가면 당연히 뭐 징크스도 들고 있는 입장에서 한타 빌리고 엄청 높은 건 사실이긴 한데. 아, BLG가 뭐 두 번 당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대한 미드 정글 힘이 완전 빠진 엘크 형이 또 후반에 던져준다고 생각하면 지금 반반이긴 해. 오히려 G2가 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긴 해. G2도 기회 있을 것 같거든. 그치 뭐랄까 엘크 형은 약간 적금이랄까. 천천히 키워가지고 여긴 어쩔 수 없고 꼬박꼬박 납부해가지고 분해 얼마씩 엘크 일단 키운 다음에 만기 되면은 한 번씩 엘크가 만기요. 최대한 늦게 밀리는 게 숙제일 거 같고. 만기요 하고 이제 너 배달 오니까 보나요? 야 이거라도 어떻게든 먹여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게임에서 아니, 나는 그런 거 둘 생각도 못 하고 나는 대출 갚아야 되거든.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 엘크가 또 안 먹이면서 막아주고. 이러면은 바텀에서 라인전 좀 밀렸던 거 뭐 어느 정도 복구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제일 할 만한 거 같기도 해요. 그렇네요. 아, 그렇죠. 예. 오히려 제일 괜찮은 판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10화자 나온 잭스라서 매섭습니다. 와, 화면 돌리는 거 쳐버리겠네. 이쪽은 도망가 버리면 이게 화면 돌리는 게 그러니까 뭐가 제일 근데 이 딴데 이거 어떻게? 이번에 옵저버 화면 돌리는 게 미쳐버리는 게 딱 스킬 쓸 때 플래시 쓸 때 그때마다 돌린다? 그게 진짜 미쳐버리겠어. 나온 타이밍에 잭스가 상대 살짝 너무 궁금해 뒷상황이. 아래쪽에서 결국 G2가 이득 본 거고 다리우스가 죽은 건 아니니까 그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조합도 상 그렇죠. 자, 아래쪽 상 다시 볼까요? 아래쪽에서 비에고도 세요. 좀 잘 확실히 비에고도 그래서 여기서 미켓 이거 WQ가 이야 좋았다. 될 때까지 그리고 한 명 잡으면 뭐 시너지 폭발하니까 이게 비에지가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각선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이거 근데 갭스도 센데? 나름 저항이 있긴 있어요. 너무 세다. 50이 심파 50이라 이거 캡스 개 잘했는데. 자, 그래서 캡스 컷. 진짜 깹장스에 부활이었는데 방금은 진짜 개 잘했는데 너무 아쉽다. 잭스가 순간이동 썼으니까 근데 이거 진짜 근데 엘크가 킬 먹었어요? 적금 1회차 납부했는데? 지금도 비에고가 잘 크긴 했거든요. 아, 다 학원비고 뭐 다 그거긴 한데 미드 쪽은 잔나라 뭔가 상대를 투박생 때 3만원 받고 친구들 쫓아갑니다. 친구들 나텔 아래쪽 애니 봅니다. 잔나가 또 엘크 뛰어나서 엘크가 뒤에 못하는 상황? 갈아탔어요. 갈아타면 얘기 달라요. 야이크가 그리고 야이크가 와 미켓을 아니 미켓은 잔나의 신인데? 이게 G2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야이크가 더 스타 한번 넣고 아리까지 잔나요. 아니면 가라.
아니 미키엑스 왜 잘해? 다리우스 뭐냐? 아 잠만 신인데. 와우! 찍어 잡는데 도사들이 아니 뭐야? 안 통하죠. 예. 거기에 전력까지 풀면서 이제 돈도 땡깁니다. 이거는 G2가 너무 잘 걸어 먹었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 양념만 두 선수의 집중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애니가 저쪽 여기서 넘어온 다음에 캡스가 바로 디바 오공한테 딱 점사. 와, 이 점사 잘했죠. 애니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번에 MSI 보면서 느끼는 점이 여기서 미키엑스가 띄우고 비비가 땡기고. 와. 그냥 한타가 되게 쉽게 끝나죠. 아 그렇죠. 네. 금방 없어집니다 선수들이. 세 명이 아웃된 상황이에요. 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디산드라가 더 오리지널인데 진짜 난리 나는 조합이거든요. 뭐 어쨌든 비슷한 역할을 애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방금 전 그 또 킬까지. 또 다시 잭스를 또 해? 예. 잭스는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 잘하든 못하든 못 이겨요. 결정적일 때마다 직동전도 안 꺼내요. 근데 비비가 비비가 좀 잘리긴 하겠는데요. 어이구 근데 적금 2회차? 이게 진짜 거의 한 2-3분마다 적금 한 번씩 부어요. 그렇죠. 비싼 거 넣긴 했어. 현상금 달려 있는 거. 위치나 상황 자체가 딱 내가 방금 말하려고 했던 게 엘크가 킬 안 먹어서 엘크가 안 던질 것 같아서 이거 게임 모른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딱 또 엘크가 먹어가지고 이게 또 킬 먹기 시작하면 또 신나거든. 킬 더 먹고 싶고. BAG가 포지션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BAG가 말 그대로 앞라인이 명확하게 없거든요. 잭스나 오공이 원래 그 역할을 해야 돼. 어이구. 맞으면 콤보에 터져요. 아, 그렇습니다. 건물도 방금 빠져.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타를 해야 되는데. 예. 한타를 하자니 앞라인이 없어요. 앞라인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래서 네. 바로 쪽으로 불러드리면서 한타하고 싶어하는 G2인데요. 반피 뽑았고요. 한번 자 이놈을 근데 이게 지금 바론을 한번. 와 이것도 아니 잔나가 왜 보트인데? 아니 미키엑스 이거 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앞라인 없잖아. 예. 그러면 바로 가서 다음에 일단 너네 앞라인 없지. 밀어내고 엘크. 존나 또 한번 끼워주고. 와 맥을 다 끊어 존나 봐. 방금도 엘크가 캡스한테 칼 던졌으면 캡스 바로 죽었는데 맥을 다 끊어. 그래서 달려들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 한 명 잡는 거죠. 네. 엘크가 비에이지도 다시 한번 진영 잡고 반격을 하려고 예. 하는데 이미 전선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비에이지는 드래곤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애니는 탑 쪽에 있고요. 네, 용이라도 먹어야 돼요. 비에이지. 예. 애니는 탭은 있습니다. 자 최대한 좀 뽑자. 네. 티버의 앞발치기가 계속 없고 다모를 날리겠죠. 용 쪽도 봐야 돼요. 네, 안 줄 생각이죠. 네. 오공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 사실 엘크 한번 믿어볼 만한 거 없거든요. 그래서 순간이동을 잭스가 또 아래쪽에 타긴 탔는데 엘크가 여기서 뭔가 변수가 나올지. 비에이지는 상대 직보내기 싫습니다. 엘크가 열심히 때리고 있긴 한데 용체력은 빨라요. 빨리 빠집니다. 빈 엘크가 엘크가 아 안 될 것 같은데요 야이크가. 아 대황 빈이 잭스 몸을 넘겨가지고 와 빈이 진짜 계속 그냥 꼬라박는 것밖에 못하네. 아니 이게 엘크가 또 여기서 룰루 힘으로 스킬 피할 거 피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빈이 그냥 빈도 재앙인데 그냥? 오늘 빈 완전 재앙이에요? 자 갑니다. 이거 그리고 비에즈는 잔나 배내야겠는데? 어? 한스다. 와 화력도 장난 아니고 그렇습니다. 한상어 열 헬퍼 잔나가 많아 없어요. 잔나가 많아가 하지만 개절퍼 밀어 잔나가 많아가 없고 위에서 캡스가 아리 죽였고 네 빼먹고 이 정도만 해도 G2가 나쁠 게 없죠 일단. 아 그렇죠. 토탈에 보면 당연히 이거 BLG 진짜 지겠는데요? 못 돌고요. 사이드를 갈 여유를 안 줬거든요 G2가. 그러니까 이것도 잔나에 대한 대처가 확실히 많이 안 맞나. 그러니까 아니 잔나가 그냥 보트인데? 저게 CC가 생각보다 엄청 길게 떠서 여기서 잔나가 아리 잡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오히려 아리가 한번 뭐 안 맞긴 했지만 엘크 한번 뒤로 빠졌어야 됐고 네. 바로 궁으로 빈 날리면서 뺏기나 했는데 역으로 다시 들어오고 또 먹고 간다. 네. 아니 야이크 컨트롤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유럽 제1검 야이크의 검수 여기서도 딱 뛰어가지고 마스터닉이 냈네. 한스 삼아도 데미지 엄청 잘 넣었습니다 징크스. 아, 한스는 확실히 크면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한스는 진짜 그 컸을 때 실수가 별로 없어. 한스 되게 잘해. 유채원은 확실히 한스긴 해.
어렵게 밀고 나오면 생각해 보면 G2도 폼이 좀 안 좋았던 거지. 사실 자체가 멤버 자체가 거의 야이크는 진짜 거의 유채정이고 한스도 유채원이고 비비도 거의 비비만한 크랙 있는 그러니까 탑이 없어가지고 LEC에서 진짜 캡스랑 미키엑스가 되게 애매했는데 타고 날아간다. 직장 싸움인데 잭스가 와라. 캡스 살아나고 미키엑스가 존나 같은 거 하니까 갑자기 게임 모르겠는데. 잭스는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G2도 적당히 하고 막을 생각. 그럼 그러면 이럴 때 게임이 어려울 때 엘크의 고점이 한번 터져보나? 근데 엘크가 고점은 진짜 높아. 엘크 고점 그냥 말 안 되긴 해요. 진짜 잘하긴 해요. 이게 암무빙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저도 거의 그 클래스 있는 원딜들만 저런 식의 암무빙이 또 가능한 거여가지고 엘크가 잘할 때는 또 몰라. 잘하면 또 몰라. 챙겨줘도 다리우스가 되게 단단합니다. 네, 역불이. 와, 그냥 이거 팀워 꽂았어도. 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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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를 엘크 캡스를.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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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 이게 엘크가 또 결국에 맞습니다. 이건 엘크가 만들었어요. 노공이 지금 잡았는데요? 엘크가? 아니 엘크의 고점은 이거 진짜 모른다니까. 야곱 빠지고요. 브로큰 블레이드와 야이크가 뭔가 해야 되는데 예. 미드원들이 잡혀가지고 이거는 G2도 무리할 수 없어요. 그럼 세 명이나 빼는 게 엘크가 애니를 눈 마주치고 아니 엘크가 대박이었죠 막. 그렇죠. 나름 뭐 결자이제 느낌도 있었고요. 뭔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 세 명인데 세 명인데 안 띄워요. 그래도 딴짤하긴 하니까 계속 드리블하는 거죠. 상대 바론 쉽게 못 가. 아 그렇군요. 네, 바론 가지 마라. 바론 가지 마라. 예. 그러면 우리 편은 15초 남았습니다. G2 입장. 이거를 과연 G2가 뭐 이거 바론 맞기 좀 빡세 보이긴 하는데요. 다 죽을 수 있었어. 이거 여차하면 진짜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잔나 Q가 되게 중요하고. 아니 애초에 이게 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천. 한번 노리나. 예. 좀 애매하죠. 근데 아니 비비. 비비. 애니가 뒤에서 비비. 와요. 어? 뒤에서 와요. 애니. 아니 비비 씨. 애니. 와. 엘크가? 엘크의 불꽃 파이팅? 파이팅했어요. 야 엘크. 근데 그래도 몸가라앉기. 근데 몸가라앉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 비비. 일단 한 명씩 처리를. 야 엘크가. 아무 본대 쪽도 약간 처리가 돼서. 한사마도 왔어. 한사마가 생존. 여기 있다. 찍. 비비. 막타 빵. 한번 반격. 돌리고 돌려. 이거 쫓아갈 수 있나요? 뒤에서 집 간다. 예. 최대한. 자 근처에. 강화 기와 집에 보내줘. 아 근데 집 누르는 판단은 좋았다. 집 누르는 판단 좋았어. 그렇게 흘리면서 살아나가. 와 아니 비비가 진짜 이게 진짜 크랙이라니까요. 탑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게 뒤에 애니 시간 끌어 주려고. 그리고 아까부터 캡스가 계속 엘크를 의식하는데 와 미키엑스 실드도 좋았다. 애니를 때려잡아 여기까지. 그리고 캡스가 엘크를 잡으려고 한 건데 엘크한테 그냥 4명보다 엘크한테 꽂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엘크한테 꽂는 거거든요. 그 판단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긴 해요. 결국에 아펠만 살아있으면 저 뚜벅이들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지러운 한타였죠. 네. 결국에 그래서 엘크를 마무리를 비우고 해서 다시 태그매치식으로 한스 사마가 거리 재면서 파이팅하고 이런 것도 안 보내고. 그렇죠. 야 이런 것도 안 놓쳐요 한스. 잭스가 바로 버프 들고 사이드 돌기 시작하면 머리 아플 뻔 했는데. 아 특히 그렇죠. 네, 근데 또 잡으면서 계속해서 G2가 흐름 잡고 있습니다. 네. 자, 난 막아야죠. 자 미드도 탑도 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여기서 오니. 여기서 오니. 야이크. 한사마 쫓아갈 수 있습니까? 한사마 탑을 일차고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온이 집중력을 잃었나요? 그나마 용이 나오는 톤은 아니라서 조금 뭐 그나마긴 한데. 아 그것도 다른 의미가 더 아픈 의미입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면 사실 G2는 후반가도 불편할 게 없고요. 이번 드래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H 입장에서 차라리 그러면 용을 3대3을 하더라도 잭스가 사이드를 뛰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 기반해서. 네. 이게 드래곤이 아직 25초 정도 남아가지고 잭스가 지금 저기 밀고 있으며 억제기까지는 무조건 민다는 소리인데 커버 안 가면 순간이에요. 타워는 날아갔고요. 그래서 G2도 생각을 잘해야 돼. 그래서 애니를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막을 걸 막으면서 애니도 순간 이동을 있으니까 서로 미드 쪽 라인 컨트롤 하면서 계속해서 대치하는 상황. 그러면은 BH도 상대 위치 보면서 잭스를 다시 돌면서 가오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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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요.
뭐야? 아니 이게 근데 엘크니? 아니 엘크야! 엘크 살았어요! 아니 이거 핫사가 터졌는데 페라페라의 교정각이 캡스 와 이거 엘크가 아 내가 다 죽는데 엘크가 저 피로 BAG 역시 BAG인가요? BAG가 싸움을 잘했고 반대로 G2는 이도저도 아니게 찐빵처럼 싸웠는데요 이게? 예. 결국엔 엘크가 다 빨아들였. 아니 이게 이렇게 끝이나? 과당합니다. 쌍둥이 달리고 넥서스까지 깨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BAG. 아니 이게 그 오른쪽에 BB도 잘못 눌러가지고 마지막 한타 좀 다시 봐야 되는데 자, 다리우스가 갑자기 초시계 띵 켜지고 쪽으로 갑니다. 징크스 쪽에 왜 사람이 없었지? 끝나버려가지고 참 결국 그리고 진짜 결국 엘크가 잘 빨았다고 봤거든요. 아니 엘크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상황을 지켜보니까 아니 이거 잣나가 그냥 개 씹트롤인데? 이거 솔직히 한스 입장에서 그냥 잣나 죽여버리고 싶을걸? 아니 이게 한스는 당연히 전멸 뭐 그런 걸 생각을 안 했겠지. 당연히 미카엘로 풀어줄 줄 알았겠지. 그러면 어? 뭐야? 미칼 없어? 어? 나 템이 잠깐만요? 어? 구원이야 왜? 아 난 마지막에 액티바이템 있는 거 보고 당연히 미카엘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두 번째 판에는 미카엘 갔잖아. 아니 님들 근데 이게 잣나가 진짜 씹트롤이었다니까요 마지막에. 그 미카엘을 거르고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한스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플레이를 해야 상대 뽑아먹고 그런 거라서 아 좀 미카엘 있었으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플레이인데 미카엘 없으니까 그냥 야가오를 빨아들이려는 그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게 잣나가 진짜 10톨인 게 봐봐 야가오가 이프를 쓰는 과정에서 비비가 갑자기 존이랑 띵 켰다? 그래서 원래 이쪽을 맞아줘야 되는 비비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한스 입장에서 여기서 당연히 내가 이 매혹을 맞아도 별로 안 위험하겠다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원래 이 맞아도 비비가 그냥 여기 막아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래! 그것도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걸 그럼 커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돌풍이랑 잣나 궁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초시계를 딱 썼어. 왜냐면 속박이니까 만년설이니까 그래서 초시계를 딱 썼어. 근데 이게 잣나 궁을 지금 쓰잖아? 이게 오공 누가 밀어주냐고.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이거? 이게 풀 쓸 시간이 없어. 아니 빠징 맞췄으니까 뭐라도 좀 뽑으려고 이게 암무빙하는 것까지는 맞는 그건데 애초에 이게 잣나큐도 좀 너무 무지성으로 계속 누르는 게 이게 지금 빠징 맞췄다고 잣나큐를 누르는 건데 이게 갑자기 다리우스가 얼더니 오공이 그냥 뭐 엄청 날카롭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W 쓰고 들어온 거를 잣나가 못 밀어주고 차라리 잣나궁을 아꼈다가 조냐 끝날 때 지금 밀면 무조건 살고 한타 구도도 좋아. 그냥 잣나궁 이거를 아니 그냥 이거 처음에 못 밀 거면 그냥 그 다음에 밀면 되는데 이게 벽에 여기 붙어가지고 지금 밀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이게 다 같이 트롤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한스가 좀 억울해. 내가 내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니 근데 미카엘을 안 갔네. 힘들어 보이는 게 조금씩 아니 난 당연히 징크스가 클린즈가 아니길래 미카엘 간 줄 알았지. 많이 못 넣으면서 플레이 메이킹이 마지막에는 나오긴 했는데 조금 이제 더 시원시원하게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와 엘크 엘시는 증명한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네 번째 세트 보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아펠룰루는 아닙니다. 이거 좀 비상인데? 옵틸 애니벤? 일반적으로 마오카이가 다치고 그럼 카시가 열.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아펠 해보자. 풀 수 있는 거는 야 루나미 쪽. 와 루나미로? 많이 나오는 카드라서. 웬만하면 크산테도 하는 게 어떨까요? 에이크가 크산테한테 진짜로 좀 내성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플레이 보면. 아니 이게 또 깨달아 버렸구나 클테병도. 있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줬던. 아 결국 일단 뭐 크산테는 땡겨옵니다. 진짜 배 엘크 전 비밀병기 아니라서.
비밀 아니. 여전히 미드로 돌릴 수도 있고 수상할 정도로 3타 스킬을 잘 맞아주는. 에이디 정글 그라가스 니달리도 가능하고요. 아, 얘 캡스한테 뭘 줘야 될까? 아, 딸깍이들 밴댔는데. 쪽은 그라가스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정글의 자유도는 더 올라가 있고. 이러면 그라 정글? 정글 그라가스네요. 그렇죠. 그라 정글의 미드 제이슨가? 탑 제이슨가? 그러면서 뭐 크산 정말 많이 나왔던 콤비네이션이고. 비비 제이슨은 비상드랑 비에고 콤비가 엄청 무섭단 말이에요. 와, 비비 제이슨 통산 승률 20경기 이 바텀쪽 유시한다면 상대로 앞에 브랑 뽑는 게 원래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네, 기억이 안 나면 무난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에리시 보면서 느낀 점이 기억에 남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스의 카르마. 이엘지의 네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자, 경기 보겠습니다. 그 보스의 카르마가 왜 기억에 남냐면 서포 카르마인데 한 30 몇 분 게임 하는데 만트라 실드를 한 두 번 썼나? 근데 맞지도 않아. 어디로 가야 될지. 끝까지 고민하다가 제이스 네. 그 상태가 같이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가 위치 보이니까 바로 제이스 맞춰가고. 아, 네. 네, 이제 서로 교통 정리가 됐나 봅니다. 라인 선회를 좀 보더라도 제이스와 그의 매첩을 맞추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네,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오, 한번 드럼이 드럼이 이 정도의 딜교한 거는 그게 좀 의미 있게 한 거긴 한데. 라인 손해보다도 라인을 맞춰. 아이고, 아프게 맞았다.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데. 네. 하지만 뭐 상황상 불가피했던 겁니다. 야이크.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 가만 냅두면 얻어맞기 때문에 네. 변수를 만들어야 되긴 했거든요. 조금 끌어들이거나 뭐 그것이 가능한가요? 각을 좀 만들어 좀 달려듭니다. 오. 일단 배날 카로 왔는데? 네. 다 되게 좀 잘 흘린 편이라. 그러니까 원래도 브라움 자체가 갱킹 호응을 막 제대로 하기가 쉽진 않아가지고. 뭐 한번 전멸 남이 거 빼놨으니까 그럼 다음 턴을 또 노리긴 해야겠다. 남이의 그렇죠? 풀이 빠진 거라서 웨이브를 땡겨놓고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위 아래가 교차된 상황에서 이 라인 자체가 불편하니까. 네. 라인 너무 불편한데요. 어쨌든 라인 밀어놓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불편한데요 라인. 그쪽도 체크도 해야 되고. 예,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남이가 물방울이 없어가지고 이건 뭐 네, 다 막고 풀 써도 되는 거라서. 왜 안 써? 아니 왜 오? 오! 살았어 일단은. 와! 와! 이 정도면 그리고 바텀 웨이브도 뭐 이런 건 계산의 영역이 아닌데요. 상대편 소모권 많습니다. BLG 입장. 그렇죠. 우리가 갱킹 실패했지만 반대로 상대도 갱킹 실패하게 만들었으니까. 예. 누런 전멸도 꽤 있고요. 야, 그걸 또 사네요. 여기도 뭐 추닥추닥 하는데 일단 솔킬 각보기는 어려울 거고. 전멸 정화다 있습니다만. 선수님? 다 써라 뭐 그런 거죠. 그 뭐 웨이브가 좀 개 같긴 한데 나름 뭐 비에고 시간도 좀 버리긴 했는데 웨이브가 진짜 너무 개 같은데. 그러면 지투 쪽에 정글이요. 이거 무조건 잡은 것 같은데요. 풀 빨고 W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우르르 이렇게 하면 공격자 쪽에서도 많이 오고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 어떻게 보면 풀도 빼고 잡았네. 더 좋네. 좀 더 과투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거는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네. 아, 근데 그래도 아이고. 참고로 방패를 들면 물방울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방울 던질 때 방패 들면 개트롤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번 시리즈 중에 물방울이 공중에서 즉시 이제 터지면서 옆에 있는 애들 다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야가오. 그래서 오히려 방패를 들면 그러니까 팀을 지켜주려고 옆에서 방패를 들면 거기다 그냥 풀 물방울을 그냥 꽂아버리면 에어본 순식간에 그냥 따라라락하고 맞아가지고 방패 남이 상대할 때 방패 좀 조심히 들어야 되긴 해요. 저런 거 저런 거가 방패 들면은 그냥 앞에 위치에서 터진다는 거지. 방패는 들었습니다. 아, 이게 명확한 CC 연계가 좀 잘 안 되는 조합 간의 대결이다 보니까 양쪽 다 으르렁대기만 좀 하는 게 있어요. 네, 어, 그래도 죽은 거 같은데? 뭐 버그 있었나? 뇌진탕이 동시에 모니터한테 걸려서 착석. 그리고 이제 경기 준비가 되면 바로 속행할 수 있도록. 아, 결국 속행인가 보네.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속행합니다. 죽었어. 경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비에고는 죽었었죠. 그렇죠. 어? 네, 죽은 상태에서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겁니다. 아, 말 그대로 폭행한 것 같긴 했는데 이쪽은 루시안이 네, 여차하면 합류할 수 있는 상황. 사람을 좀 더 갖다 쓰긴 했는데 루나미가 만약 지금 내려가면
아 남이만 올라가네요. 저? 네. 이러면 그러면... 싸움 자체는 상황 봐야 된 거 같아요. 글쎄요, 이거 브라움이 신인데요? 아니 왜 굳이 그렇게? 어? 아니 브라움이 야 브라움이 플레이가 아니 미킥스님 이거는 좀 아니 이게 뺏은 브라움으로 진짜 아니 이게 이게 뭔가 좀 아니 해볼만한 거 같아서 오히려 약간 또 빨려 들어간 느낌도 있네요. 아니 브라움이 뇌진탕한데 치고 살짝 빙빙하길래 와 이거 브라움 잘했다 하고 보고서인데 그러니까 아니 뭐요? 이제 잠깐 이렇게 뜯었습니다. 권령도 탑 개많이 뜯긴 했는데? 탑쪽 그래도 제이스가 챙겨가긴 했는데 전력 풀면서 미드 쪽 같이 깎아줬고요. 비에이지 이게 아니 엘크님 와우 게이트 아니 브라움 언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바텀을 땄어? 이거 아 그렇죠 오? 2000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시했다고 죽었나 보네 딱 봐도 예. 아니 엘크가 또 중반 타이밍이 많이 빠지거든요. 예. 스펠도 지금 모두 다 쓰인 상태입니다. BLG의 바텀 조합은요 이런 예. 죽음 한번한 번이 좀 클 수 있습니다. 엘크 그렇죠. 아 위쪽에서 나는 BLG 쪽에 반격이 있었는데 위쪽을 아, 예. 네 이 게임의 향방은 엘크가 결정한다. 반영이 있었으니까 계속 팀을 좀 밀어줍니다. 그동안에 엉글려 있었는데 한사마 제대로 한번 뿜어내기 바랍니다. 오늘 보이나요? 네, 이거 또 브라운 영원히 객스 뜨고 나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아, 박패! 아, 이게 여기서 브라움이 지금 웨이브가 커서 바텀 아니 이거 너무 빅웨이브인데요? 빅빅웨이브인데요? 빠야 되는 거예요. 스펠도 있고. 빼겠다. 다음은 전면 네. 지금까지는 잘 쫓아오는데요. 아니 이게 그라가스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그냥 무리하지만 않았었는데 아 미키엑스가 이게 브라움이다 보니까 좀 아 너무 빅비웨이브가 좀 탔다 많이 탔다 하고 싶었겠지요. 네, 이게 뇌진탕 스택이 쌓이니까 한스 눈물 흘린다 눈물 흘려 가정에서 쉰이 엄청 잘 크긴 했어요. 아니 G2 서브 얘기하시면 예. 그래서 미키엑스 말고 누구 서브로 하고 싶은데 말해봐봐. 이게 상대가 앞라인 미키엑스가 LEC 탑급 서폿이에요. 누구 내려올 건데 도스 내려올 거야? 어? 카이저 내려올 거야? 누구 내려올 건데? 미키엑스가 제일 잘해.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트림비아 타르가마스야. 마이크도 뭐 큰 건 아니에요. 레벨 자체도 괜찮고 스가 아 그게 드리블이죠 사실은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G2 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서로 간에 시너지도 잘 나고 뭐가 있나요? 저 비비가 아, 일단 정면을 일단 풀어 살... 아이고 그웬 다 맞았는데요. 바르지 와 이게 나름 살만은 했는데 아쉽네. 건능의 해설자 그렇죠. 서로 첫타버가 되겠죠. 얻어야 되는 거는 서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바텀 1차와 반대쪽은 오히려 전령까지 그냥 미키엑스가 제일 잘하는 쪽 아니에요? 그렇긴 해. 그러니까 미키엑스보다 누가 잘하는데 하면은 클릭이 없어. 예. 나름 그쪽 배치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길리쌤 자, 일단 이거 캡스가 캡스가 누구다 보니까 치 일로 와. 일로 와. 도망. 아니 이게 아 베리 아니 한스가 터졌어요. 이 다음에 다 죽겠는데? 아직 다 죽은 것 같은데 벌써? 네, 최대한 다 죽은 것 같은데? 신을 어떻게 잡나요? 아니 아, 저걸 못 잡았어요. 아이크도 죽고 아이고 다섯 명 저런 섹션 BLG 세 명이 한스야 믿었던 한스야 너마저 왕창 가져가네요. 돈차이도 2000. 아, 그리고 이게 시야가 일종의 그 마치 저희 시야처럼 똑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쉰에 무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죠. 그 시야로 쫓아가는 사이에 한스 사망. 아이고. 아 여기는 추가적으로 살려줘. 이키타. 공주마 시야처럼 됐었다는 거죠. 아 그러면 피해 그 수밖에 없죠. 시야가 아니, 중요한데. 비비. 아주 날개가 납니다. 아니, 얼마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스가 어떻게 죽었지? 무는 과정에서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한스야 이건 좀 아. 이러다 그냥 막고 죽은 거 같거든요. 예. 그거 보다가 그렇죠. 아 백공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투 쪽에서 손실이 났습니다. 여기서라도 쉰 어느새 그라가스도 죽고 아 이거 홀련 홀린 듯이 그냥 못 잡은 거 맞아요. 끝까지 아 없으면 한스 형이 확실히 리그 우승을 한 번 더 하고 와야 돼. 한스 형이 아직 그 반올림하면 네. 무관이라 한 번 더 우승하고 오면 확실히 유관 DNA가 이게 그렇죠. 터져 나올 건데 이제 코인 한스가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한 번씩 전에 빠른 기한이 가능하죠. 그런 장면이 나오기 바랍니다. 아, 그 LEC는 1년에 리그를 4번 해가지고
당장 꽝 한타는 아 세 번의 파이널이 있어가지고 그 우승을 1우승으로 안 쳐주는 아이고 미키 엑스 아니 사태가 없거든요 아 이거 하지마 그러면 물리지 말아요 이거 사태가 안 나있는데 어 세 번의 파이널이야 아이고 그 상태가 사이드에 있을 때는 손해를 더 보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이게 브라움이 튼튼하긴 한데 지금은 어차피 서포터잖아요 네. LEC 리그가 되게 재밌어요 LEC가 1년에 3번 하는 걸로 바뀌어서 뭐 걔네는 우리가 스프링 썸머 할 때 걔네는 윈터 스프링 썸머 한 다음에 마지막에 파이널까지 뭐 엄청난 대박은 아니지만 네, 그 아 그러면 선수들 그 컨디션 뭐 일정 그런 건 괜찮냐고 놀랍게도 9등 10등은 그러니까. 게임을 더 하고 싶어도 더 하지 못합니다 9세트 하고 시즌이 끝나버려요 왜냐면 LEC는 단판제이기 때문에 9경기긴 하지만 이게 BO3가 아니라 9세트 중요한 운영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건 네. 아 이제 다시 지치네요 다시 모였어요 지투도 제이스 포킹을 최대한 넣고 시작하면 좋거든요 지투 예 그외는 오른쪽 아 이거 엘크가 태산인데 아 일단은 제이스 한번 빠르게 그 상태에 앞장세워 예. 일단 제이스 포킹 예. 한방 그게 시작입니다 기에지도 뭐 완벽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치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 빈 도착, 빈이 파고들어요. 아이고, 이산드라구엔 일단 최대한 뒤로 아, 이게 캐나고 버티는 데 다 넣었어요. 아무리 잘 싸워봐라. 신이 갈아입으려고. 아무리 잘 싸워봐라. 내가 구도가 이미 뭐 지투. 네. 아, 이미 구도가 딱 그 시작하는 거부터 그냥. 쓰러집니다. 아무리 잘 싸워봐라 되나? 자 세 명 잡고요. 안돼 안돼. 지금 와, 그냥 엘크가 신이야. 아 잘 가라 잼투 당신들의 그래도 당신들이 만들어낸 LEC의 귀중한 세트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보통 있는 작전 아니거든요 야가오가 바둑이스에 넣어오기 야가오가 아 야가오만 없어서 같은 야씨가 또 마크를 예 야가오 좀 제껴줘 이러면 그 사이에 용이라도 누나미면 푸거냐고요? 네 뭐라도 아니, 좀 하나만 그, 모르셔서 당연히 그 질문하셨겠지만 초세 누나미 누가 쓴다 근데 용도 늦게 치면 상대 금방 옵니다 네, 빨리 접착해야 됩니다 아니, 할 거면 이게 타이밍 순간이동 있다 그래도 그 상태가 좀 와야 돼요 그 상태가 지금 빨리 와서 어떻게 시야 뚫으면서 여기서 혹시 한타 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다 먼저 시원찼습니다 G2 어떻게 할 겁니까 포메이션을 일단 아, 네, 오, 캡스가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나미를 당연히 쓰면 쓰는 건데 루나미에 배나는 거는 이거 들어가서 스테? 진짜 다른 거 벤카도 없고 야이크 그맨이 왔어요 다른 거에 벤카도 없으면은 직관에 요새 루나미가 좋은지 전혀 모르겠어요 요새 그냥 애초에 그냥 서로 밸류 싸움으로 가는데 사실 아펠에다가 뭐 울루드 스레시든 하면은 징크스든 잘하는데요? 라인전도 무난하고 중간도 되게 괜찮아서 이번에 루나미가 좋은지 진짜 모르겠어 루나미 MSI 와서 3승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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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간 루나미 약간 치열함이 에이크 내면에 뭔가 깨웠다는 생각도 기세타는 약간 양양용 피크 깨웠다 그래서 이게 달라졌어요 에이크가 루나미가 라인전을 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되게 타이트해졌어요 맞습니다 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나오지만 뭐 7급 골드기도 하고요 붙어 있는 게. 그래서 에이크 잘 놓쳐. 아이고. 아이고. 에이크 컴비네이팅을 하는데 언스톱퍼블 그러니까. 에이크가 정신을 차려버렸어. 아, 에이크가 혼미할 때 그냥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그냥 파운딩하고 어? 그한테 큐 계속 던졌어야 됐는데. 스틸각이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면으로 보면. 그렇죠. 그라가스가 막 스틸하기에 아주 안 좋은 챔피언은 아니니까. 네, 일단 안 둘러싸이기 위해 자리를 잡긴 했는데 미산드라의 위치는 봤습니다. 자, 아우 미산드라 위치. 어, 이 막혔어요. 이 막혔어요. 일단 막혔어요. 공이 빠졌고요. 빈 더블에 빠졌. 아이고. 어, 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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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크를 잡을. 아, 근데 뒤에가 그웬한테 다 죽는다. 하드가 그웬한테. 교환을 했어요. 교환을. 근데 비비가? 비비 죽었어요 진짜. 비비가 살아있는데. 오, 그왜 이렇게 했어? 뭐야? 에이스. 트리플 킬. 비니. 아니 그웬들이. 그래서 이거 미드 쪽 가면은 이거. 아니 그웬들이 뭐야? 가 있네요 그웬. 피에이지. 버리나요? 네. 실질적인 물론 한 경기 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성공권에 아 에이스 바도 갖다 뜬. 지지.
근데 루시안 벤 지금 찾아봤는데 T1 상대할 때 말고는 루시안 벤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있는데? BLG 진동에서 그게 딱 한 번이에요. 극대화했을 때 T1 상대할 때 루시안 벤 한 거 말고 네, 충분히 보여줬고요. 그 루시안이 벤이 이번 MSI 기간 동안 플레이인 제외하고 딱 그 BLG 진동 1경기 2-3세트부터는 그 루시안도 뺐고 LEC가 가장 먼저 탈락한 건 대진이 LEC가 일정이 빨라서 그런 거였을 뿐이야. 너무 아쉽게 C9도 갈 거야. 진짜 지금 되겠냐? 기준으로는 정말 서구권 팀 중에서 너무 잘했어요. 이 정도면 네. 너무 편하니까요. 네, 그렇다면 POG도 순간적으로 한 뭐야 엘크 오늘 땅 먹었어요? 역시 사람들이 아무리 엘크신을 음해해도 엘크신은 POG로 진행하죠. G2는 아쉽게도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G2는 집으로. 내일 또 젠지 대 C9. 네. 그렇죠? 네, 내일 있을 젠지와 C9의 승자가 또 오늘 경기를 펼쳤던 BLG와 맞붙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야가오 선수였습니다. CC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오 형 감사합니다. 바이브가 장난 아닌데?